전 소방간부 자녀들의 특혜 승진 의혹에 대한 TJB 보도 이후 대전 소방본부가 해명 자료를 내놓았는데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단 결근한 직원이 징계 없이 승진한 것과 관련해 결근 사유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두둔할 뿐 어떤 사유로 승진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쏙 빠져 있습니다. 소방본부 산하 6개 직장협의회가 특혜 의혹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소방청은 대전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무단결근 직원이 징계 대신 소위 아빠 찬스로 승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전 소방본부가 내놓은 해명자료입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월 행정부서로 인사발령된 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무단결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무단 결근을 해도 된다는 건지, 새로운 부서에서 1년도 안 돼 승진할 만큼 업무 역량이 뛰어났다는 건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습니다. 승진자들은 역량과 성과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심사했다면서도 오히려 승진할 자리라면 누가 와도 승진했을 거라며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합니다. 그 자리에 와서 아니 그 업무를 하고 승진할 사람 했을 때 그 직원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어서도 100% 승진했을 겁니다. 그 자리. 내근직의 승진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는 현장 인력의 경우 수당을 많이 탄다는 취지의 설명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보상받으시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승진하고 급여죠. 그 두 가지를 몰아준다고 하면 우리 역차별을 받게 되잖아요. 대전 소방본부 산하 6개 직장협의회는 이번 인사에 대해 직원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심사 승진자들의 근무 성적과 친인척 관계,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고 특혜 의혹 직원의 인사발령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심사 승진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3명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 및 결과를 보고 인사 조치했으면 하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소방청도 대전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법적으로 잘못 진행됐다면 거기에 맞게끔 처벌을 할 것이고.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대전 소방본부의 공식 발표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해명과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